껌무게를 이용해서 툭 몸 회전. 어, 그렇죠. 괜찮아요. 또, 또. 툭 돌고. 그래, 어휴, 잘한다. 잘하네요, 지금. 또, 또, 또. 여기 잡지 말고. 예? 네. 여기 잡지 말고.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자, 흔듭니다. 제 것들 툭, 툭 흔들어 주세요. 흔들고.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 자, 이제 이걸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대고 또 그냥 휘두르면 돼요. 아니, 아니, 이걸로 네. 치면서도 잘 치면서 제가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합시다. 앞에서 보세요. 조성재 씨는 뭘 하냐면, 자, 이렇게 스탠스 이렇게 되죠. 요만큼 듭니다. 네. 요만큼 들어서 또 요만큼 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 2 조금 더 크게 합니다. 50% 했으면 70% 2 요만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3 바로 치는 거거든요. 자, 1단계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페이스 오픈. 그렇죠. 이제 그렇다가 썩 들었다가 휘두르고. 그렇죠. 또 이제 70. 왼손 또 잡으면 안 돼요. 이제 네. 70. 또 풀스윙. 왼손 잡지 마요. 왼손 잡아서 그런 거예요. 네. 왼손 놓고. 그렇지. 채 날아가도 좋다니까요. 아, 이렇게 치면서 왜 이 손을 잡던 거예요? 한 대 맞아야 돼요. 예? 자, 또. 자, 잡지 말로. 어제 이 앞을 내서는데 내가 채 궤도가 이렇게 가길래 좀 이쪽으로 드러냈거든요. 네? 나와보세요. 빠져버렸어. 지금 내가 조성기 잡으면 내가 이러면 안 와. 예. 응, 해보세요. 잡아보세요. 설정 없는 거. 자. 안 빠지죠. 빠져야지. 쟤 나와봐요. 이래 되게. 또. 자. 이래 되게. 어, 지금 잘했네. 네? 네. 제가 세 개 나와줄 테니까요. 네. 요 세 개 중에 네 개 줄게요. 네 개. 네. 네 개 중에 두 개가 성공하면. 네. 50%예요. 네. 50% 되면 확률이 엄청 좋은 거예요. 네. 자, 이제 한번 쳐보세요. 자. 자, 이제 50% 가지고 그냥 치셔보세요. 네. 성공. 네, 또 어깨 힘 빼고 그립 아까 놓고. 자, 네, 미스. 그러다가 쏙 휘두른 무게로. 오, 두 개 성공. 응, 또 마지막. 네. 하나 더 성공하면 진짜 좋은 거야 이제. 어, 이것도 성공. 이것도 성공이야. 아... 에? 이것도 성공이야. 네 개 중에 세 개 성공했잖아. 하나 네. 굴러가고. 네. 아, 골프를 하면 잘 치는 거예요. 골프 다섯 번째 쳐갖고 이래 치면 드라이버 이래 치면 되지. 이제 이게 딱딱 맞아서 지금 이만큼 가서 이렇게 흔들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이제 딱딱 빨리 흔들어져요. 네. 예? 네? 스윙이 빨라져요. 네. 내가 빨리 안 해도.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골프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어... 지금 현재는 참아야 돼요. 사실 처음에 안 맞았던 것도 되게 막 치고 싶어. 그걸 치고 싶어. 그거 못 참으면 골프 안 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속이 썩어야 돼. 네. 치고 싶어도 참아요. 그래야 골프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꽤 잘 맞았습니다. 네. 꽤 뭐 생각보다 꽤. 10개 치면 예전에는 첫날에는 한 개 맞았다고 치면 둘째 날에는 두 개, 세 개. 오늘 10개 치면 한 6개 정도. 내일은 좀 욕심을 좀 버리고 한 8개 정도만. 예. 그 타이거 우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임재환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한 대회 그 드라이버를 14번 치는데 타이거 우즈에게 임재환 선생님께서 질문을 했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몇 개 100% 맞춘 게 스윙이 몇 개냐 딱 물어보니까 하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골프가 그만큼 하나가 맞추기 힘든 운동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건방지게 타이거 우즈보다 한 7개 더 써가지고 8개 도전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라 타격을 맞추는 거, 밀어내는 느낌으로.